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에게 이번 주는 그렇게 좋은 또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음 주에 태양은 또 다음 주에 뜨니까 너무 낙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꼭 집중해서 좋은 결과 혹은 최악의 결과는 방지하는 그런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친구 추가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도 회사고 체험도 진행을 하고 또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바로 또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또 바이오노트가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 16.62까지 올라왔고 저희가 이제 저번 달 말이죠. 저번 달 말에 29, 30, 30일 날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예상대로 또 바이오노트의 지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40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분율도 16%로 높아졌고 바이오노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면은 SD바이오센서의 지주회사격인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진단 사업을 하고 있고 동물용 백신 사업을 했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동물용 백신 사업은 약간 좀 이제 타이틀만 있는 느낌이죠. 우리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여기 이제 백신을 메인으로 하는 또 어느 정도 좀 해왔던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C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바이오노트는 작년 3월, 1년 전이죠. 유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취득한 뒤부터 보유 비율을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고 처음에는 일반 투자다. 우리 그냥 유바이오로직스가 좋아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분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죠. 경영 참가로 변경이 됐고 또 주총에서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진실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처음에는 투자 목적이다, 단순히 투자 목적이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걸 서로 알았다면 처음에 알고 알겠어 지분 투자 계속해 대신에 막 요 정도면은 딱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분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알게 됐다라는 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덕상, 백영옥 대표님들은 합쳐도 7%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최석근 씨, 박영신 씨, 이난희 씨 합쳐도 거의 2%입니다. 그 밑에 이 밑에 다른 분들 채워봤자 바이오노트 16%.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려를 안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거든요. 보통은 한 50에서 70 정도 되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튼튼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최대주주 합쳐봤자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주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25%가 혹여나 김덕상 씨나 백영옥 씨의 지분이다 라고 하면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외딴 그냥 바이오노트의 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지분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노트가 이번에 또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지분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지분 인수 이런 매각 관련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일동이 아니죠. 일진 그룹도 보시면은 일진 전기, 일진 홀딩스 또 일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다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일진 홀딩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전기의 지분을 막 20몇%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진 홀딩스도 상한가에 들어가고 일진 전기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바이오노트가 상장을 해서 대박을 쳤다라고 하면은 유바이오로직스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발적인 시세만 탁 주고 예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SK증권이라든지 SK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역시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유바이오로직스가 잘 되려면 결국 유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 좋은 회사가 돼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기생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디에 비벼가지고 잘 되는 것보다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잘 돼야 주가의 상승이 혹은 주가가 올라간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이런 뭐 바이오노트가 상장을 하는데 바이오노트의 관계사로는 뭐가 있다라고 해서 단발적인 시세는 그 단발적인 시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을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좀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보수적으로 못해도 한 일주일 안에는 좀 위로 올라와 줘야 다시 한번 매물 소화의 기대감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지금 놓고만 보더라도 초보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완전 역배열에 전저점 다 깨버리고 바이오 투심 안 좋고 게다가 코로나 관련주야 이랬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빨리 내주던지 중간 결과라도 빨리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유바이오로직스 영상을 찍기 전에 종토방을 한번 쫙 봤어요. 여기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가 졌다 시읍 비읍, 비읍 시읍 같은 회사 뭐 이러면서 뭐 발표도 제대로 안 하고 1월에 한다고 했는데 2월에도 안 하고, 2월에 한다는데 3월에도 안 하고, 3월에도 한다는데 4월로 미루고, 4월이 됐는데 4월 일주일이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주주분들이 썽이 나죠. 네, 저라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바이오로직스가 한번 IR 쪽이 실수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하겠다, 나중에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무슨 IR 팀이 뭐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계속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반년 가까이 미뤄지다 보니까 완전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완전 이 투자자들 역시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0월에 임상 이상 끝나고 굉장히 바로 이게 임상 이상 끝나고 이제 삼상 신청한다라는 게 10월에서 11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뭐 얘기도 없고 대지 백신도 못 구하고 뭐 필리핀 아저씨 왔다 갔습니다만 뭐 별 영향력도 없었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매달 밀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정확히 반영을 해주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투심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저점을 찍고 막 올라오는 바이오 기업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유바이오로직스는 좀 그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안으로 무조건 전저점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있어야 다시금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 계속 질질질질질 밀리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거 찾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서글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바이오로직스의 입장도 빨리 좀 그리고 뭐 투약 여부도 빨리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셨을 것 같아요.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말씀드린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면 저 역시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